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너는 다가오려 했지만 분명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 생각해 도망치기만 했다. 같이 구름 걸터 앉은 나무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안쪽 귀로 만듣던 달콤한 노래들이 쓰디쓴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때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보면 그까지 두려움 내가 바보 같았지 하며 솔직해질 자신이 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때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우리 눈 마주치며 그때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안녕하세요. 엘른 스테이지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이상희 김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종으로 들어왔었던 거는 김동률의 답장과 지튼의 잘 지내자 우리. 결국엔 뭐 잘 지내자 우리가 화음도 너무 이쁘고 가사도 너무 이쁘고 좋아했던 노래라서 최종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서 잘 지내자 우리 잘 지내자. 상희가 11년 전에 훨씬 더 아저씨 같았거든요.
많이 나아졌어요. 상의가 항상 신고 다니는 갈색깔 닥터마틴과 카키색 야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대학원 선배구나. 제 친구였습니다. 형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학교로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그 수업과 수업실 중간에 이동 시간에 신발도 신을 법도 한데 항상 맨발로 다녀서 항상 좀 발이 좀 껌했었고. 네. 날짱입니다. 네. 아, 아마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제가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던 그 연기가 무인도에 떨어진 애였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떨어져서. 아, 뭔지 그래서 막 옷도 다 찢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정말 별로였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밤 12시부터 딱 2시까지 이상희의 수면 라디오. 아니 같이 하자고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 같이 하자. 야 상희야. 이상희와 김성철의 수면 뭐 그렇게 해갖고 딱 12시에서 2시 가장 라디오 듣기 좋은 시간이죠. ASMR처럼 막 그렇지, 하자. 그렇지. 그리고 약간 과한 개그 아니고 되게 소소한 개그들. 지금은 안 웃긴데 나중에 막 양치질 할 때 약간 그런 개그들 하고. 뭔지 알 것 같아. 저는 슬기로운 감방생활 법자가 울면서 독백하는 장면은 진짜 인정한다, 잘했다, 고생했다. 그랬어? 응. 근데 얘기했잖아. 전 상희한테 욕먹은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상희 재석이. 아. 저 재석이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달달한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다 헤어지고 항상 슬프고 속상하고 너처럼 그렇게 막 아이고 좀 뭐야 미쳤나봐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거 뺏고 싶다라기보다는 이건 좀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던 건 브람스. 그러니까 악기 연주하면서 연기로 같이 하는 뭐 액터 뮤지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 나도 뭔가 좀 악기를 다루면서 하는 거. 뭔가 악기 이런 거 음악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게 조금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친구 걸 뺏어요. 저는 없어요. 얘가 한참 음악을 만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야 근데 요새 빠진 노래가 있다? 한번 들어볼래? 들어봤는데 초반에 멜로디도 좋고 뭔가 비트도 좋고 근데 목소리가 되게 익숙하네? 이거 너야? 그랬더니 나야? 이러면서 선입견 없이 들으려고 야 내가 만든 노래야 라고 하면은 뭐야 근데 야 내가 자주 듣는 노래야 요즘에 야 진짜 유행하는 노래야 들어봐 그러면은 처음에 다 좋게 들어. 그러다가 너처럼 목소리 듣기 시작하면 듣다가 다 맞아. 전 확실하게 있어요. 저는 시트콤에서 상희가 프렌즈 보면 데뷔 신모 역할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왜냐면 얘가 진짜 웃기거든요. 얘가 웃기려고 하면 안 웃기고 얘를 보고 있으면 진짜 웃겨요. 이 세상 상쾌함이 아니다 막 캐남 이미지의 그런 역할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캐남을 표현해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성철이에게 무슨 역할을 시키고 싶냐면 너 뭐 하고 싶어? 캐남 4, 2, 3 그대는 물에 젖지 않은 성냥개비 같죠 따뿌따라따따따따 그때 너 여기서 화음해줬어.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 현타가 너무 세게 올리네. 아.